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들의 가슴속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까지도 보내주시고 싶으셨던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갇혀 주시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갇혀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에서 의지함이 가정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 의지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신데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마지막 장이네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으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단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는 괜찮지 않았을까? 그때 좀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홧김에 그 일을 때려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들었을까? 우리들은 때때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왠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1년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두 달간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지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이 정말 요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외쳤고 우리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신들의 나라가 자신들의 인생이 꼭 망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의 훗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볼게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붙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옷차림이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평민들도 있었고요. 거지들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사가 쳐들어가서 볼 때 이 옷차림이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부자들도 입기 어려운 옷들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몸에 걸친 보석들이 달랐던 거예요. 옷차림들이 기품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도망가겠다고 가방 속에 숨겨놓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각종 보물들, 보석들, 팔면 돈이 되는 것들을 가방에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했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직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나는 군대 장관입니다. 나는 왕을 호위하는 내시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소견대로 살면서 권력을 쥐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분들.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함부로 죽였다가는 나중에 왕에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뭐 죽이라고 그래서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왠지 이 사람들은 죽이면 혼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따로 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 있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좀 유대에서 특별한 사람들 같아서 끌고 왔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보지도 않고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버리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것들은 이들의 몸에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늘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더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앞에 죽어갔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늘 부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앞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평민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과 높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권이 없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눈앞에서 자신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명령을 하고 법을 만들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느꼈던 절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갈까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745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28절부터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네, 이제 그 열왕기하에 보면 그 전에 이미 7000명 정도가 끌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견고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위축되고 어려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민 가기도 하고 또 보따리 있어서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도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들의 처지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했던, 본인들이 꿈꿨던 삶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의지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끌려갔던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다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았을까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는 그 물을 담아놓는 우물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한 것을 이 웅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웅덩이를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고 하죠, 돈 내라고 하죠, 희생하라고 하죠, 사랑하라고 하죠. 이 도대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꼭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생수가 저절로 솟아나는, 내가 노력 안 해도 생수가 올라오는 근원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샘의 깊은 근원이 거기에 저장되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이 저절로 쏟아 나오는 그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웅덩이는 내가 파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새는 웅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무엇인가 얻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사는 동안에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생수가 말라버린,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섬기기는 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찾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가 집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딴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라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식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그것이 풀어질까 기다렸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았나요? 예레미야 33절 말씀,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그런 문제를 사람들에게 준 것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내 병이 낫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끌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이 바벨론이건 이스라엘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밤에 제 딸하고 이렇게 좀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비버리힐스 비싼 동네에 바리케이트 지금 다 치고 있잖아요. 바리케이트를 막 다 치고 있어요. 왜 치고 있냐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도 이제 불복종하니까 부자 동네에 폭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이 나왔어요.
참 걱정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제 딸이 뜬금없이 이러는 거야. 아빠, 왜 이런 위험한 미국에 와서 산다고 결정을 했어? 왜 왔어? 물론 제가 미국에 올때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 안 들어간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보다 제가 이제 그 돌아오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 딸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으로 비추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곳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직장, 가장 안전한 동네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설령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복된 것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기뻤을까요? 아니, 도리어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70년 후라고요? 그럼 우리 다 죽었겠네요. 맞아요.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시는 저 조국 땅못 보고 죽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지금 조국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찾아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똑똑히 가르치며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시 부자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에 돈 흥청망청 쓰다가 갑자기 망한 사람이 또다시 회복되면, 또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요, 요시아 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조카였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1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에는 8살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섭정하는 기간까지를 껴서 그래요. 이때는 바벨론이 이미 이스라엘을 한번 점령한 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여호야긴이 18살의 왕이 된지 얼마 안 돼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지딱 90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반기 들고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개월이 됐는데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짧게 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3개월 왕이 무슨 왕이에요? 왕도 아니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브로닷 왕이 즉위 원년 열두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것은 바벨론에서 나온 그 역사 기록 가운데 그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게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날마다 어느 정도의 식량이 나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닌 바벨론에 있는 유적 가운데 나오게 돼서 증명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혀 산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37년이면 차라리 혀깨 물고 죽는 게 나은 시간 아닐까요?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18살에 끌려 들어가서 55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처음에는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내가 나가면 저 바벨론 왕을 죽여버리겠다. 이를 가고 원통이하고 눅눅하고 칙칙하고 먹는 거 제대로 없고 쥐 왔다 갔다 할 때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자 원망도 사라지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할 게 없다 보니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왕이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여고야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여고야의 손주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유다를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될 때 나왔던 총독의 이름,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스룹바벨이 그의 손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람으로 변하기까지 그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랜 세월 같았지만 그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그가 망가뜨린 하나님의 나라, 자신은 망가뜨렸지만 그 손자가 다시 만들어가는 것을 기도하면서 눈 감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교회요, 이민 1세대에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어려운 가운데 계시면서 믿음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 믿음의 맛을 보았던 분들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고요. 과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셨던, 그래도 과거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다 한 가닥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뭐가 남죠? 힘이 남나요? 나이가 들면 남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다들 살기 바쁜데 부모님을 이렇게 챙길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간 동안 부모 노릇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회인이 되면 잘 살도록 기도하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웅덩이 파고 계십니까? 물을 닮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꿈꾸었던 것들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웅덩이는 내가 팔 테니까 너는 내가 못다 한 웅덩이 네가 파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괴롭히면서 그 웅덩이 파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부모님이 저에게 땅 치며 후회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가 너무 사춘기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미친 듯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저러다가 신학교 갈까 봐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야야, 내가 예수님께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대.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게 이제 성년이 되었죠. 부모님이 이제 교회 나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교회 얘기하려면 나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을 안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고 웅덩이를 열심히 파면서 이 웅덩이만 제대로 파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문제인가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한 웅덩이는 내가 팔 테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네 웅덩이 팔아 말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향한 웅덩이 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식을 위한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팠다라고 하는 그 웅덩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난 주만 섬기리라고 했던 이유는 인생 살면서 지나가 보니까 예수님 한 분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덕 권사님 기억하시죠? 권사님 별로 안 좋으세요. 네, 권사님 천국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만 이 권사님이 치매 있으셔서 뭐 이렇게 한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그때는 1초도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집인데 왜 고민하고 가냐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이라는 게 내 집, 내 집 간다는 게 내 집. 이야, 멋지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되니까 생각도 하나도 없는데 뭐 천국 예수님 다 잊어버려도 남는 거 뭐 하나 있어요? 그것밖에 더 남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고 지금 이 가나안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계시면 정말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살 수 있고요. 예수님 없는 걸로 가득 채우면 그 인생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찬양했는데 뇌성마비 환자예요. 이인숙 씨라고. 뇌성마비 환자. 제대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없어도 예수님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에요. 나의 당신이여, 당신.
가서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웅덩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웅덩이 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그 웅덩이 팔라고 어떻게 예수님 버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에게 생명 주신 정도가 아니고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버리고 다른 거 파고 있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단단히 붙들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웅덩이 팔 필요도 없어요.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 갈증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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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아버지 언제나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방해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버리는 우리를 범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늘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우리에게 그 아들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좋으신 것이냐면 여호야긴을 37년 동안 감옥에 두면서까지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으신 예수님 붙들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축복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림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준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엉뚱한 것을 향하여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파는 웅덩이에는 예수님이 갇혀서 그 웅덩이에서 나오는 샘물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식가에게, 우리 에스다에게, 할아버지 우리 강인영 사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기도하는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두 색깔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투표해야 되고 그것을 결정할 때 내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어떤 정책이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나의 분노를 그 땅에 쏟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갇혀 주시고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갇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갇혀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자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거 가운데 불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불의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잘못됐던 것, 어그러졌던 것들이 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땅이 나라가 자유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혼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는 막대기요 내가 쓰시는 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 가운데 갇혀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는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반대편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가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차여 주길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송동호 권사님, 우리 곽병만 장로님의 곽세인 권사님의 어머니 장모님이신 우리 송동호 권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며칠 못 사실 것 같으세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천국에 소망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때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김성봉 집사 장례 치르고 이제 오늘 다시 돌아오는데 거머님이 정말 믿음의 분이었거든요. 그 가족들이 믿음 붙들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김순덕 권사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회복되셔야 다시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식사를 못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이렇게 통통하신 권사님이 아니고 진짜 이제 이렇게 바짝 마르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안타깝기보다는 더 분명한 것 붙들고 가시니까 그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다 아름답게 불러가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렸던 분들 이름 부르면서 그분들 좀 축복하고 하나님 부르실 땐 잠든 듯 은혜롭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송동호 어머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 주님 주님 아름답게 부르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소망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순덕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요, 그 예배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원치 않아도 들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 안 갖고 싶은데도 막 올라오게 돼요. 우리의 몸이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그거 이렇게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목회자들도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분주함 가운데 그냥 그 예배 드리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가 다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 아버지 만져주시는 터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능력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우시고 통행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가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들 가운데가 채우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우주치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유년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유스와 우리 EM 예배 가운데 레이디레이 SQ의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흘러가는 은혜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 경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는데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는 하는데 혹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원하는 웅덩이를 파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웅덩이에 판 것들로 채워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러면 됐지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남는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갖 폼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중심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과연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예레미야가 외쳤던 얘기를 외면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과연 듣고 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전에 우리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세월이 더 지나가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몸과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으셨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선거에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세워진 나라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혼론과 갈등과 아픔으로 더 점철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웅덩이 파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